위아래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이거 하려면 지금 여기에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 높이가 여기 여기에 전달이 돼서 얘 높이 얘 높이 얘 높이가 똑같아야 돼. 그럼 여기다 100% 100% 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플렉스 때문에 얘네들이 옆에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뺄게요. 필요 없는 거 다 뺄겠습니다. 플렉스 필요 없어요.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. 그렇죠. 네, 필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어요.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. 대신에 여기다가 높이 100% 높이 100% 높이 100% 요거를 해서 요걸 맞춰야 되고, 여기서는 단순히 탑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이거는 어쩔 수 없이 500픽셀 써야 됩니다.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요? 자, 근데 이것도 무서워요. 그러니까 혹시 can I use 들어가서 이거 써봐야 돼요. calc를 i10에서 애매하네요. 이거는 근데 이따가 제가 한번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꼭 웹디자인 기능도 아니더라도 당장 한 저번 주에 i에서 막 플렉스 되냐고 저한테 이게 물어보더라고. 학생이 관공서 쪽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i를 해야 돼가지고. 네. 아무튼 뭐 맞추긴 맞췄는데 이 사이즈가 1050이죠? 웬만하면 1050으로 맞출게요. 1050으로 됐습니다. 잠깐만요. 됐어요. 자, 여기서 꼭 코드펜 여러분이 가입할 때 이메일 인증을 했어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. 디버그 모드, 꼭 디버그 모드여야만 해요. 이거를 여기 윈도우 키 누르고 인터라고 누르면은 여기 보면 요거 말고 요게 있어요. 얘예요, 얘. 얘를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 이렇게 안 들어가면 코드펜이 안 들어가져요. 여기서 역시 안 되네요. 그러면 이거 실격은 아니겠죠? 이걸로 아마 이제 감점 받을 겁니다. 그 사람이 똑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본대요. 근데 여기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. 잠깐만요. 난 이게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? CALC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. 0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안되면 여기 의심 가는 것부터 Can I use 검색해서 해보셔야 돼요. 아 됐네. 역시 CALC가 안되는 거였네요. 네. 쓰지 마세요 여러분. 네. CALC 웹디자인 기능 볼 때는,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관공서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플렉스까지는 써도 되는데, 네. 네, 이것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브라우저 두 개 띄워놓고 이렇게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 해보고, 크롬에서도 해보고. 됐네요. 됐습니다.